이번에는 의문문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문문 만드는 게 이 독일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가 있지만 특히 의문문은 엄청 간단하다. 자, 한번 보시죠. 당신은 뭐뭐입니다. 행복한. 자, 이 세토막 어순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익숙한 녀석입니다. 자, Du bist glücklich. 이렇게 해서 당신은 행복하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의문문으로 싹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이 영어에서요, I am, am I? 의문문으로 바뀌었죠. You are, are you? 의문문으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do, bist를 바꿔서 bist, do 이렇게 하시면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간단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음표로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 의문문 끝. 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할 때 정말 모든 의문문을 이렇게 어순을 바꿔가면서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자 보세요. 그냥 Bist du glücklich 하면 넌 제대로 된 의문문이죠. 그거 말고 Du bist glücklich 해도 의문문이 됩니다. 왜? 이거는 그냥 제대로 된 당신은 이라는 어순이잖아요. 그럼 평소문이잖아. 왜 이게 의문문이냐? 물음표를 붙였으니까. 물음표를 붙였으니 올려 읽을 테고, 올려 읽으면 의문문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어순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의 어떤 감정 교류고요. 그 감정 교류에서 문장의 끝을 싹 올려버리면 이건 의문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아름다워? 이거 의문문입니다. 끝났죠, 그냥.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Du bist glücklich 해놓고 뒤에 oder 이렇게 붙여도 의문문이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맞아?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해보면 너는 행복해, 그치?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세 개의 의문문의 공통점, 형태는 달라도 다 똑같이 뭐다? 끝을 올려준다. 끝을 올려주면 의문문이 안 되고 백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